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식물의 호흡 첫 번째 시간,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광합성과 반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는 광합성에서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 녹말이나 포도당 같은 것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었고요.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호흡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호흡은 이렇게 나와 있어. 양분을 분해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것이 호흡에서 제일 중요해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분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분해를 할 때 산소가 필요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나중에 2학기 때 가면은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도 한 번 더 나올 거야. 얘네들이 노폐물이다. 이런 것들도 나올 건데요. 어쨌든, 요렇게 될 거야. 자, 포도당과 산소가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생성된 물질, 산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어나는 장소 볼까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때 세포에서 광합성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엽록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일어났고요.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 물질이야. 포도당은 어떻게 얻었어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거다, 그지? 광합성 결과 잎에서 생성된 것이 포도당이야. 산소도 마찬가지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거야. 그지?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거 플러스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하는 것까지 되겠죠. 잎의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다. 자, 이제 산물입니다.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사용을 할 거야, 그지? 광합성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된다. 빠져나간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거고요. 물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용돼? 광합성에 사용이 될 거예요. 사용이 되고 남은 곳은 어떻게 돼?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된다. 이렇게 물이 방출되는 것을 뭐라고 했다?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우리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이따가 볼게요. 우리 생명활동에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장할 때 에너지가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생장할 때 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싹을 틔우거나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때 특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꽃을 피울 때 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명활동에 주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호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필요한 물질이 포도당과 산소다.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아봤고요. 생성되는 물질,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실험 하나 볼 거예요. 식물의 호흡 확인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식물의 호흡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빈 페트병 두 개 중에 하나만 시금치를 넣고 두 페트병을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뒀대요. 자, 어떤 용기가 하나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얘는 빈 거고요. 여기에는 뭘 집어넣었다? 시금치를 넣었대요. 시금치 이렇게 생겼어요. 시금치를 넣었대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뭘 했다? 빛을 차단했죠. 빛을 차단했어요. 빛을 차단했다. 빛을 차단했다는 것은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호흡만 일어나게끔 만들어줘. 근데 왼쪽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 근데 시금치가 있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고?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금치는 호흡을 한대. 호흡을 해서 뭐 산소를 사용하고 어떤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인데요. 여기서 쭉 나온 거, 여기서 쭉 나온 거를 어디에다 넣었다? 석회수에 넣었대. 석회수에 넣었더니 여기는 변화가 없었고 얘는 뿌옇게 흐려지더라.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요, 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다. 그래서 빛을 차단했을 때 시금치는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더라 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나오는데요. 일단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내용을 볼 건데요. 비교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장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요?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은 어디에 있어 일어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시기 나와 있어요. 일어나는 시기.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 그래서 낮에만 일어납니다.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요. 그리고 호흡은 항상 일어나죠.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빛이 없을 때 아니고요.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해요.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는 빛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 자, 기체 출입 나와 있어요. 기체 출입인데요. 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나눠서 볼게요. 자, 광합성은 산소 기체를 방출하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는 거죠.
호흡은 반대였다, 그지?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하더라. 자, 이렇게 반대로 기체 교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양분이랑 에너지에 나와 있어요. 양분과 에너지 나오는데요. 양분을 합성하는 거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고요.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광합성과 호흡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볼게요. 자, 일단 가는 이렇게 유리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상태예요. 유리종을 이렇게 엎어놓은 상태에서 뭐 초를 연소시킬 겁니다. 초를 이렇게 생긴 초를 연소를 시켜요. 연소를 시키고요. 나는요, 똑같이 이렇게 유리종을 엎어놨는데 똑같은 크기의 유리종을 이렇게 엎어놓을 거고요. 여기에 초 하나를 연소를 시켜, 연소를 시켜요. 촛농이 이렇게 흘러 있을 거고요. 여기에 화분 하나를 뒀다, 그치? 화분 하나를 두고요. 여기에 식물, 이 잎이 달린 식물들, 잎이 달린 식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유리종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어. 산소가 들어있는데 이 초가 연소될 때 산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급되는 산소가 없으니까 이 산소가 모두 사용되면은요, 초가 꺼지죠. 초가 꺼져요. 자, 얘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볼 거야. 빛을 공급해줬을 때, 빛이 있을 때는 이 식물이 뭘 한다?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 광합성을 하니까 연소에서 사용된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고요. 산소 기체를 방출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이 산소 기체가 방출되니까 산소가 계속 공급될 거잖아. 이 산소가 계속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 초가 오래 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초가 오래 타요. 근데 빛을 차단을 할 거야. 빛을 차단을 하면 이 식물이 뭐 해? 호흡을 할 거잖아요. 호흡을 하니까 뭐를 흡수해? 산소를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연소에도 산소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식물이 호흡에 산소까지 사용하니까 산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초가 더 빨리 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기체를 계속 공급해줌으로써 초가 계속 탈 수 있다. 초가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근데 빛을 차단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해서 원래 초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초가 꺼지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광합성과 호흡에서 식물의 기체 교환 과정을 볼 겁니다. 두 개 볼 거예요. 낮일 때 하나 볼 거고요. 밤일 때 볼 거예요. 자, 낮일 때는 조건을 이렇게 해둘게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볼 거고요.
밤일 때는 뭐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는 거죠. 호흡만 일어나는 거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잎을 대충 그릴게요. 잎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잎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도 잎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크다. 일단 광합성부터 볼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면 뭘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뭘 내보내요? 산소를 내보낼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호흡을 할 거야. 호흡을 하면은요. 뭘 사용해? 산소를 사용을 할 건데 산소를 사용을 할 건데요. 산소가 생각보다 적게 사용하죠. 호흡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산소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산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건데 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누가 사용해? 광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관여하는 기체는 발생 또는 흡수되는 현상이 없게끔 보이는 거고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되는 형태로만 보여. 근데 실제로는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도 나타나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자, 밤이 되면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흡수되는 기체가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방출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만 이동을 하더라. 이때 기체 교환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알면 되고요. 자, 밤이고 낮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빛의 세기가 적당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을 거야, 아침, 저녁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거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거고 산소가 빠져나갈 건데 산소가 빠져나갈 건데 얘네들 빠져나가는 산소 전부 다 호흡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호흡 결과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 있을 건데 이 전부 다 뭐 광합성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봤을 때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난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 한번 할까요?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광합성 과정과 호흡 과정 반대다라고 알면 되고요. 호흡에 필요한 것들 뭐 있었다? 양분이랑 산소 있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 만들어내더라.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식물의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 봤었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 광합성과 호흡 비교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기체 교환, 낮에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광합성과 호흡량이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